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생의 판별특기의 박상규 교수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 법입니다. 국가합의당 채권의 소멸시효와 상속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8-903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혼한 모고, 피고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세월호 그 사건에 그 학생이 이제 죽은 사건에 친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 상고를 해서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줬죠. 내용 보시죠. 이 A라는 학생이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이제 A의 모로서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자는 남편이 돼가지고 A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경 소속 공무원들은 적절한 구조주의를 못한 업무상 과실로 303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인정돼가지고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5일경 세월호 특조위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3월 31일 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 권리가 문제가 됐는데, 첫 번째는 그 이 원고 모친, 그러니까 사망인의 가족으로서 본인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 이 이제 사망한 A에 대한 그 손해배상이 있죠. 그 일시소득 또는 이제 망인 본인에 대한 위자료, 그 위자료에 대해서 상속분을 이제 청구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고유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고, 상속재산의 권리는 상속분, 그 망인 본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죄 판결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거는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이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를 봐가지고 안날로부터 3년 안에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건데, 대법원은 여기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를 소멸한다는 거고, 그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데 적어도 유죄 판결 확정이 된 그때부터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라고 봐서 그때로부터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멸시효 대상이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본 거죠. 그리고 원고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시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2021년 1월 25일에 알았고 그 후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상속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원심이 맞는데, 그 국가배상법에 따른 5년, 그러니까 원고 고유의 손해배상 그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 해서 파기환송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원심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로서 A의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청구권이다라고 보고 국가재정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본 거고, 결국 법률상 장애가 없다면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유죄 판결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이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거죠. 다만 상속분에 대한 채권은 사망시효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망시효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